가격대는 훨씬 저렴한 그런 브랜드로 제가 이 가방을 갖고 왔고요. 브랜드 인지도 자체도 나쁘지 않고 사실 활용도도 되게 높고. 네, 안녕하세요. 해피시마트 버거스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고롤 콘텐츠를 제가 갖고 왔고요. 아메카지 스타일에 어울리는 가방을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좀 브랜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 그렇게 사실 가성비라고 얘기할 순 없거든요. 조금은 좀 사치스러운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지만 20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제가 뭐 커뮤니티나 주변에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형님 누님들에게 정보를 또 이렇게 형님 어떤 게 좋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기똥차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피탈이라는 브랜드의 호버백이고요. 요거는 조금 빡센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히피스럽고 좀 그런지하고 이런 빈티지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룩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스타일인데, 옆으로 좀 보자기처럼 매는 그런 느낌이라 만약에 내가 꾸미지 않고 나가면 좀 저기 뭐 이렇게 동네 시장 한 5일장 하시는 어머님이 될 수도 있는 점. 보기보다는 수납 공간 넓다고 해요. 가격이 한 20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요것도 사이즈나 좀 괜찮은 컬러들은 또 금방 빠져요. 아마 이거 득템 하시려면 조금 발품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요 영국 브랜드 마가렛 호웰의 투웨이 백인데요. 이 마가렛 호웰 자체는 사실 아메카지스러운 분위기랑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투웨이 백을 아메카지스럽게 연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가렛 호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 에코백이 한 15만원? 에코백에서 로고가 약간 빈티지하게 좀 까져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메카지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렇게도 연출도 가능하고 뭐 캐주얼이나 좀 미니멀한 룩에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활용도가 높은 그런 에코백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어깨끈이 조절이 따로 안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조금 많이 짧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남성분들 중에서 키가 크시거나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크로스로 매기는 조금 적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실측 사이즈 한번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저 브랜드는 물론 좋지만 너무 이제 가성비가 떨어진다, 브랜드가 뭐 10만원씩 하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 리 브랜드에서 나온 크로스백이 사실 마가렛 호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면서 가격대는 훨씬 저렴한 그런 브랜드로 제가 요 가방을 갖고 왔고요. 브랜드 인지도 자체도 나쁘지 않고 사실 활용도도 되게 높고, 더 좋은 점은 이건 어깨에 이제 그 끈 길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착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약간 마가렛 호웰 이라는 브랜드가 좋아서 그 MHL 가방을 구매하실 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조금 더 이 리 브랜드의 가방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요 카라트 메신저 백인데,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꼭 추천드리는 카라트 메일백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 우편부 자전거를 타기 위해 만든 그런 가방이라 사실 되게 튼튼하고 좀 편한 건 있어요. 근데 이제 평소 입으시는 실루엣이 나는 뭐 상의도 좀 루즈하게 입고 하의도 되게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진짜 워크웨어 스타일로 상의는 조금 저스트하게 하의는 뭐 데님이나 좀 루즈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입으시면 되게 좀 베스트로 잘 어울릴 것 같고, 카라트 자체가 좀 원래 짜임새 좋게 잘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 가방도 되게 튼튼하고 앞에 로고도 귀엽게 잘 박혀있다 보니까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메일백, 메신저백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카라트 거 되게 강력 추천드리고요. 요 YMCL KY 요 브랜드의 헬멧백이 있는데, 코터나 필슨 브랜드의 나일론백에서 약간 하위호환 같은 느낌이랄까? 이 YMCL KY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이런 밀리터리 베이스로 제품을 만든 걸 좋아하다 보니까 군용의 어떤 디테일이나 그런 감성들을 잘 접목시켜서 되게 괜찮게 퀄리티 높게 뽑아내는 브랜드라, 내가 밀리터리 룩을 좋아하고 밀리터리적인 감성에 어울리는 가방을 찾는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가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해드린 브랜드가 좀 해외 브랜드 위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나는 뭐 좀 편하게 무신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국내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두 브랜드 정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번에 저희가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와일드브릭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도 모토가 뭐 아메카지스럽고 아메리칸 캐주얼을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아메카지 스타일의 이 브랜드의 어떤 아이템들을 매치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톤앤매너를 가지고 있어서 아메카지 좋아하시고 내가 좀 넉넉한 실루엣에 넉넉한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브랜드 정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커버낫이라는 브랜드고, 이 커버낫이라는 브랜드는 좀 영캐주얼에 좀 스포티하고 약간 좀 스트릿한 감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메카지스럽고 좀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게 섞인 종합 캐주얼 브랜드 같은 느낌이랄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크로스백이나 좀 메신저백이나 이렇게 뭐 백팩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해요. 뭐 3만원대에 나오는 것도 있고 5만원대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만큼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아메카지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아메카지 스타일에 좀 어울릴만한 그런 가방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편집샵 사이트에 가면 되게 이런 것도 잘 어울리겠다 싶은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브랜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이렇게 아메카지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제품들을 이제 오늘은 조금 배제를 했는데 내가 입는 스타일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득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코스모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번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모스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